이관표. 오, 후방으로 내주는 과정 다시 한번 끊어낸 평창. 그대로 반대쪽 공간 쪽이었는데요. 평창 유나이티드 이른 시간 첫 번째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. 스코어 1대 0. 네,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변 중에 이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평창이 한 번에 지금 역습을 통해서 기회,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 원래는 팀에서 슈퍼조커 역할을 맡고 있었던 김종원이 수비 두 명 앞에 두고 드리블 돌파 시도 연결됐고요. 낮게 깔려주고 오른발 슈팅! 골키퍼 정답! 그리고 세컨볼! 대전항공철도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. 그 주인공 박찬빈. 네, 박찬빈 선수가 지금 골키퍼가 맞고 나온 공을 집중력 있게 굉장히 잘 차 넣었습니다. 김현수 골키퍼가 한 차례 선방은 해냈습니다만 두 번째 세컨볼 슈팅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. 네, 여기서 쉬운 슈팅이 아니었거든요. 굉장히 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구석을 보고 잘 차 넣었습니다. 이렇게 확실히 네. 클리어링이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. 네, 지금 양팀 선수들 모두 굉장히 지친 기색이 역력해요.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가는데 낮게 잘렸고 맞는데요? 다시 받았고 대전항공철도 버저비터를 터뜨립니다. 네, 대전이 막판 집중력 더 살아난 건 대전이었네요. 와, 연장전 후반전 4분도 남지 않은 시각에 결국에는 대전항공철도 드디어 2대1 리드를 만들어냅니다. 다시 한번 보시죠. 네, 이 크로스도 괜찮았는데 이 슈팅이 약간 네. 애매했었는데 세컨볼을 너무나 잘 포착했었습니다. 네,